벌레인데요. 자, 오늘은 저기 삼엽충을 좀 제가 잡아왔습니다. 삼엽충. 그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이라고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봤거든요, 극장에서. 근데 너무 재밌어갖고 옛날에는 극장의 그 복도, 뭐라 그래야 돼, 그 계단식으로 생긴 이상한 그 복도 사이 의자에 찌그러져 앉아갖고 한 번 더 봐도 됐거든요. 오마이도 그랬습니까? 뭘요? 그 영화 보면 재밌으면 한 번 더 보잖아. 그 구석이 찌그러져갖고. 난 그러진 않았어. 아무튼 애기들 공룡 로봇 이거 안 좋아하면 좀 정신 감정 좀 받아야 되거든. 그래가지고 공룡을 저도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그 공룡 책 보면 삼엽충 나옵니다. 삼엽충. 그거 좀 잡아왔습니다. 공룡 구경하러 갔다가 잡아왔는데 오늘은 삼엽충 키우는 방법 한번 알아볼 거고요. 자, 이제 생긴 꼴을 한번 볼까요? 생긴 꼬라지가 지금 애들이 딱 찍으려고 딱 해놨는데 또 다 도망갔어. 애들 수줍음이 많아. 애들 좀 큰 애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딱 세팅해놨는데 야, 크다. 삼엽충, 그죠? 무지하게 크죠, 삼엽충? 손가락인데요. 얘는 다 큰 게 아니야. 더 크는데. 야, 완성체가 안 보이네. 얘도 무지, 야, 얘는 완전 하얗다, 얘는. 색깔 변이도 조금씩 있고. 자, 이제 그, 주며느리과에 속하죠. 스파툴라투스. 저는 개인적으로 주며느리보다는 공벌레가 더 좋은데, 얘네만큼은 얘네랑 호프만, 요 두 종은 제가 좋아합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콜로니를 만들어 놨는데, 얘네가 이제 처음 키울 때 우리 왜 상품 소개들 보면 다 키우기 쉽다, 뭐 개나 소나 다 키운다 그러는데, 솔직히 말하면 어렵진 않은데 쉽진 않아요. 그죠? 그래 안 그래? 네. 네. 어렵진 않은데 또 쉽지도 않은데 이게 뭔 개소리냐 이게. 얘들은 이제 처음 입양하면 보통 이제 아성체에서 준성체 요런 애들, 요런 애들 10,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거래를 하는데, 샵에서도 그렇고 개인 분양가도 뭐 한 7,8,000원 합니다. 근데 얘들 오면은 막 죽어. 세팅 이쁘게 잘해줬는데 막 이유도 없이 죽어. 아, 이거 나랑 안 맞나? 다 쉽다 그러는데 왜 나는 찐따인가, 나는 패배자인가, 왜 나만 이렇게 죽지? 잘 죽어요, 원래. 얘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키우기 쉬워요. 한번 적응하면 되게 쉬우고 막 그냥 방치해도 막 애기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그 환경 적응에 되게 약합니다. 그래갖고 환경 변화에 약해서 원래 지네가 살던 집에서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세팅을 해줘도 쇼크로 막 누워버립니다. 어제까지 감마루스 겁나게 먹고 막 뛰어댕기던 애들이 갑자기 다음날 녹아있고. 이 친구는 탈피했네요. 얘가 이제 대형 또 주며느리에 속하기 때문에 성체에 되면 손가락 한 마디 이상으로 크는, 무지하게 큰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꾸준히 좀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이다. 그거를 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, 우리가 또 분양을 하려면 좀 쉽다고 해놔야 또 분양이 잘 되잖아요. 그런 게 있습니다. 저 또한 상품 설명에 그딴 거 안 써놨습니다. 어렵진 않은데, 말 그대로 뭐 어려운데 쉽다 구라치고 이런 건 아닌데, 환경 변화에 좀 약하다 그래갖고 사육장 온도나 뭐 습도 이런 게 갑자기 확 변해버리면 녹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한 세 달 정도 돌린 콜로니인데 아주 이쁘게 콜로니가 잡혀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. 등각류를 키울 때는 콜로니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, 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요런 애기도 있어야 되고 요런 엄마도 있어야 되고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개체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이 성큰 콜로니가, 그래 안 그래? 뭐해? 아무튼 간에 그 이제 우리가 오버로드 스타 할 때 오버로드 막 뽑잖아요. 그럼 이 친구 이제 요 정도 되면 이제 오버로드입니다. 요 사이즈 늙었죠? 무지하게 늙었습니다. 군주입니다. 이 정도 되면 군주의 사이즈인데 건드리면 막 갑자기 촬영하느라고 애들이 놀라갖고 소리를 안 내는데 밤에 불 끄고 퇴근하면 막 이러고 막 소리 냅니다. 그죠? 네. 대답 이쁘게 해야지. 네. 여러분들도 밤에 사육장 불 끄고 딱 자는 척하면 지들끼리 막 이러고 놀아요. 자, 이제 사육 환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공벌레나 뭐 주며느리나 마찬가지로, 아이고 아이고, 다 애들마다 그 환경이 조금씩 다르죠. 종마다 다 막 무조건 습하게 한다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,
보면 다 있죠, 애들이. 뒤집으면 다 있습니다. 애기들도 많고. 이렇게 뒤집어 까는 건 안 좋은데, 잠깐 촬영해야 되니까. 이렇게. 자,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, 베이스는 이제 제 등강용 매트 제가 만든 거, 부엽토랑 막 이것저것 들어간 거, 그 레시피는 제가 공개 안 합니다. 알아서들 저기 하시고, 그, 필요하시면 그 벌러지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자, 아무튼, 등강용 매트로 이렇게 베이스로 밑에 쫙 깔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. 그죠? 3층으로 나눠놨는데, 바닥재를. 베이스를 등강용 매트, 부엽토 위주로 만들어진. 그리고 이 습도를 너무 또 머금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환기를 위해서 위에 좀 건조한 코코피트 살짝 위에 깔아주고, 요 위에다가 수태까지 덮어서, 이렇게 보시면은, 여기 습한 데랑 이 건조한 데가 나눠져 있습니다. 여기 수태가 많거든요, 여기. 물은 여기다가만 뿌립니다, 저는. 수태에다만 뿌리고, 수태 위에다가 이렇게 코르크보드를 덮어놓으면은, 얘네가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, 수태 밑에 들어가서 좀 수분을 섭취하고, 이런 왔다 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. 보시면 탈피도 요 밑에 짱 박혀서 지금 했죠? 탈피할 땐 조금 습도가 높아야지 잘 벗으니까. 이거 좀 건드리면 또 삐살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벗은 것 같긴 한데, 가만 두겠습니다. 그래갖고, 이, 기본적으로는 건조 세팅을 해주되, 이 습한 곳을 무조건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,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그냥 상당한 키포인트. 그리고 이제 얘들 낙엽 상당히 좋아합니다. 낙엽을 이렇게 보시면 무지하게 갉아 먹었거든요. 많이 먹었죠? 여기 다 먹은 거거든, 이게. 낙엽을 꾸준히 공급해 줌으로써 이 먹이 섭취를 도와주시면 아주 빠른 성장을 볼 수가 있고, 사이클도 상당히 잘 돌아가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렇게 탈피할 때 유체들 같은 경우는 좀 버팀목이나 뭐 기댈 데가 많이 필요하니까 코르크보드나 이런 바크 좀 이렇게 잘라서 많이 넣어주시고, 이렇게 해갖고 분무는 한 2, 3일에 한번 습한 데 위주로만 이렇게 해주시고, 뭐, 가마로스랑 요, 에너길 요 생선, 말라 비틀어진 요거, 건조 생선.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, 술안주 없을 때 한 번. 요렇게만 주시면 아주 잘 살고. 온도는 좀 낮아도 됩니다. 얘들 뭐 온도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오히려. 가을에 번식을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. 보통 20도 안팎에서 번식을 잘하고, 25도 넘어가면 더워서 잘 안 합니다. 사람도 그 저기, 신혼여행 갔는데 너무 더우면은 그 관계하기 싫거든요. 그죠? 세상에 진짜. 아니 그 신혼여행 가는데 막 호텔에 에어컨 안 나오고 그러면. 있어. 그 하기 싫잖아. 계속 샤워나 찬물로 샤워나 때리고 자야지 뭐 맥주 한잔 하고. 그런 거기 때문에 얘들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별로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뭐 굳이 뭐 전기장판 같은 거 깔지 마시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 그냥 사람 사는 온도 한 20도만 넘으면 아주 최적의 번식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니까.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시면 이제 손바닥인데 요 적재 케이지 대사이즈 여기다가 지금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. 제가 한 세 달 돌린 콜론인데 요게 처음에 한 20마리로 시작했는데 또 오자마자 이제 제가 환경을 좀 바꿔줬는데 한 5마리는 주님 곁으로 가고 이제 남은 친구들이 번식을 해갖고 지금 뭐 한 40-50마리는 50마리는 넘는 것 같은데 애기들까지 다 하면 100마리도 넘을 것 같고 요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아주 편하게 안 죽어요, 이제. 한 두 달만 돌리면 절대 안 죽습니다. 밟아 죽이기 전까지는 안 죽는 애들이라서. 처음에 그 온도 쇼크, 그 변화,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뭐 아주 그냥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이 맞습니다. 자, 삼엽충. 고대 삼엽충 키우기를 오늘 봤고요. 정확한 명칭은 스파툴라투스. 그렇습니다. 생긴 게 아주 되게 투박하고 원시적으로 생겨갖고 얘들이 장점이 사진 찍을 때 안 움직여요. 가만히 있어갖고 이게 좀 귀엽지 않나. 보면은 상당히 삐져 있거든요. 표정이 표정 보면 눈이 눈깔이 좀 띠꺼운데 보시면은 자 무지하게 삐졌죠? 삐져갖고 말이야. 그러니까 니들이 인마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인마 성격이 안 좋아갖고 그죠? 계속 삐져 있네.